넷플릭스 시리즈가 또 나왔습니다. 제목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원제는 더 플로그.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왜 개구리인지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스포일러는 없으니까요. 안 보신 분들도 들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감독은 그 TV 드라마 하던 사람인데, 뭐 부부의 세계 뭐 이런 거 JTBC에서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TV 드라마 하다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글쎄. 자, 총 8부작이고 1회당 한 뭐 40~50분씩 합니다. 예. 자, 그럼 대충 줄거리만 잠깐 살펴보면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잖아요. 숲속에 이제 펜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좀 한가한 데 있는 펜션. 손님 막 바글바글한 펜션 아니고 한가한 데 있는 펜션. 그런 펜션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저 김윤석인데, 거기 이제 손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줄거리를 할 것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장르는 스릴러인데, 처음에 1회 정도는 그럭저럭 이제 스릴러다운 그런 게 이제 아까 느껴질랑 말랑 막 그래거든요. 근데 이제 한 3~4분가?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얘네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류의 드라마입니다. 예, 그런 류의 드라마. 아니 진짜, 아니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 진짜 왜 이러는지, 넷플릭스 잘못이 아니죠. 한국이 잘못이지. 자, 원제가 이제 개구리라 그랬잖아요. 개구리. 왜 우리 개구리 하면 떠오르는 말 있잖아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이제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뭐 그런. 지네 입으로 막 얘기해요. 개구리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뭐 그런 말인데, 실제로 뭐 드라마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재미가 없어, 얘기가. 저기 이제 김인석이가 펜션 주인이고, 저 윤계상이 이제 과거랑 현재랑 이렇게 좀 섞여 있거든요. 윤계상이 이제 예전에 이제 펜션 하다가 어떤 사건에 말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주인공 하나는 이제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이제 사이코로 나오고, 또 뭐 경찰서장이라고 여자 나오는데, 뭐 왜 나왔나 싶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물들의 그 비중도 막 엉망진창이고, 각본이 밸런스가 없다. 일단 스릴러 장르면 이제 스릴러를 이제 멋지게 해놓은 다음에, 스릴러를 이제 멋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정리를 해야지 이제 드라마가 이제 이렇게 살이 붙고 얘기에 힘이 실리고 이러는 건데, 밑도 끝도 없어요. 예, 밑도 끝도 없고, 그 뻔한 그 드라마, 한국 TV에서 이제 드라마 하던 그런 PD들의 한계라 그럴까? 확실히 그 영화만 이렇게 파던 그런 사람들과 TV 드라마 하던 이런 사람들이랑은 질이 좀 다르거든, 조금. 좀 달라. 예. 뭐라 그럴까? 그 영화만 하던 사람은 뭐 정통파라 그럴까? 뭐 그런 게 있고, TV 드라마 하다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그 뻔한 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드라마 처음에서도 보면은 이제 김윤석이 이제 자기 펜션하고 이제 옆에 펜션하는 그 사람이 놀러 와가지고 그 형처럼 나오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죠.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쓰잘데기 없는 이제 대화하고, 1화에서 처음에 이제 캐릭터들 잡아주느라고 얘기하고, 뭐 세탁소 뭐 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너무 진부해, 그게. 시작부터가 아 이거 또 시작됐구나 뭐 이런 느낌.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쩔 수 없어. 한국 드라마는 다 그렇게 시작해. 처음부터 막 재밌는 거 저는 진짜 웬만해서 못 봤어요. 한국은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일단 기본 그걸 잡습니다. 그 기본 틀을, 그 뻔한 틀, 한국만의 그 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지루하고 재미없고. 근데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목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그것도 심지어 또 처음 시작할 때 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뭐 나무가 쓰러졌는데 커다란 소리가 났는데 뭐 이러면서 막 시작하니까 막 궁금증 막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1화는 이제 그럭저럭 아 이제 좀 틀을 잡는구나 하고 보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2, 3, 4, 5, 6, 7, 8 점점 이제 스피드를 높여야겠죠. 결국 높이게 돼 있어요. 이거 끝까지 볼 사람들은.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끝까지 안 보는 게 좋겠다. 중간에서 멈추는 게 눈치 빠른 분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얘기를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뭐 그렇게 뭐 다양하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고 뭐 이러려면은 그 엄청난 그 퍼즐 맞추기를 잘하고 배치도 잘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 엄청 실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탁탁 정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그런 사람이 맡아서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스토리를 이제 TV 드라마나 하던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하니까 되냐고요. 이게 안 되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스릴러로서도 상당히 무슨 코미디처럼 돼버렸고 텐션이 없는 스릴러에서 텐션이 없으면 그건 끝난 거거든. 근데 이제 텐션이 없으면 또 다른 진짜 잘하는 감독들은 텐션 없는 스릴러라도 그 내용을 이제 확실히 채워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로 계속 흥미를 유발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보게 할수 있는데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이제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뒤에 가서는 그냥 자기끼리 이제 자포자기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 억지로 이제 풀어놓고 마무리하고 억지로 이제 해냈다 자기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해냈다 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그런 류의 어떻게 보면 아쉽죠. 어떻게 보면 아쉬워요. 충분히 얘기로 봐서는 충분히 뭐 하나 만들 만한 그런 얘기이기도 했거든요. 만들 만한 얘기이기도 했는데 결론은 이제 만들지 못하고 실패작이 됐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은 일단 궁금하니까 뭐 1화 정도는 보시다가 아니 2, 3화부터 이제 슬슬 눈치채고 이제 꺼버리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처음에 솔직히 시작할 때는 그래도 한 이거 이 정도면 한 4점은 되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진짜 사람을 아주 지치게 만드는 보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니까, 스릴러가. 10점 만점에 0점입니다, 0점. 물론, 뭐, 예전에 제가 0점 준 수많은 그 넷플릭스 드라마들 있지만, 뭐, 경성 크리처, 이런 진짜 완전 쓰레기들이랑 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 완전 쓰레기들보다는 안 돼. 그래도 0점은 0점이니까. 근데 경성 크리처 또 2가 나온다 그러는데, 아,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지. 자, 하여튼 10점 만점에 0점입니다, 0점.